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 속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하락했고요. S&P와 나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익 성장이 가장 돋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IT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형 중대형 전지가 내년부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공급 물량을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향 캐파의 증설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형 전지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 SDI인데요. 원형 전지에 대한 2차 전지 배터리 수요가 미국의 완성차 업체, 2차 전지 업체 업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자 우위의 어떤 원형 전지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런 대형 전지와 원형 전지 쪽 그런 마진과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 그림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내에는 현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연말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매도 물량 출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떤 지수의 V자 반등 급격한 상승을 보기에는 약간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이슈는 연말이 가면서 그리고 내년으로 진입이 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내년 이익이 증액되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조금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의 테마성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런 테마주에는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테마주는 이제 가급적 삼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